전고전 하키 경기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어? 근데 아이스하키 규칙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고전 데뷔 아이스하키 특강. 이 영상만 봐도 당신은 하다랄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부 체육교육학과 19학번 85번 센터 정현진, 35번 볼리 이정민입니다. 먼저 아이스하키가 어떤 종목인지 알아야겠죠? 아이스하키는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탄 6명의 선수가 한 편이 되어 스틱을 이용하여 이렇게 생긴 퍽을 쳐서 상대팀의 골대에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6명의 선수는 각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먼저 든든하게 골대를 지켜주는 골리를 도와 우리 진영을 지키는 2명의 디펜스,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3명의 포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구는 전후반 45분씩 90분, 농구는 4쿼터 10분씩 40분 경기가 진행되는데 아이스하키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이스하키는 20분씩 3피리어드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이라 한 피리어드가 끝나고 나면 15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참, 연고전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원래 아이스하키는 무승부가 없어요. 승부가 날 때까지 연장전과 슛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고전에서는 3피리어드가 무승부로 끝나더라도 경기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아이스하키를 보다 보면 왜 그렇게 경기가 자주 중단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그렇게 자주 멈추지? 정민지 설명해주세요. 각종 반칙이 나왔을 때나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겼을 때는 심판이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합니다. 경기가 중단되는 대표적인 상황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아이싱이 선언되면 경기가 중단됩니다. 아이싱은 무한정으로 퍽을 상대 진영에 날려 수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규정으로 퍽을 뻥뻥 쳐내면서 수비하는 일명 뻥아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아이싱이 선언되면 아이싱을 범한 팀의 수비 진영에서 페이스오프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또한 오프사이드가 선언될 때도 경기가 중단됩니다. 언제 오프사이드가 선언된지 이번에 현진 씨가 설명해 줄래요? 예. 오프사이드는 퍽을 소유하지 않은 공격팀 선수의 양 스케이트 날이 퍽보다 먼저 블루라인을 통과할 때 선언됩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 경기가 중단되고 오프사이드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페이스오프 스팟에서 페이스오프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이 외에도 골리가 퍽을 잡았을 때, 관중에 의한 방해가 있을 때,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경기가 중단이 된답니다. 저 선수는 왜 저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저건 페널티 박스입니다. 아이스하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페널티를 범한 선수가 특정 시간 동안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시간이요? 네. 페널티는 종류에 따라 2분간 퇴장하는 마이너 페널티, 5분간 퇴장하는 메이저 페널티, 10분간 퇴장하는 미스컨덕 페널티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혹시 현진 씨는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보셨나요? 아, 물론이죠. 집처럼 편하다더라고요. 혹시 정민 씨는 들어가 보셨나요? 아,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혹시 연세대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 페널티 박스 단골 손님이 있나요? 이번 연고전에는 페널티 박스를 찾는 연세대 선수들이 많이 없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기 연고전 필승 전승 압승을 위해 저희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부는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요. 연세대 아이스하키부의 전력을 살펴볼까요? 유리그 전승 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쓴 연세대 아이스하키부는 빠른 스피드와 탄탄한 조직력으로 이번 정기전을 필승 전승 압승할 것입니다. 역대 정기전 아이스하키의 전적은 22승 10무 16패로 연세대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올해 승리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아이스하키 규칙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연고전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나요?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아이스하키! 2019년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아이스링크 목동에서 만나요. 안녕! TV 시스 분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